전략 행사에서도 무등표정이었습니다. 앞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김 위원장의 심경을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. 고려에 대해서도 의혹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. 다만 김 위원장은 예정됐던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. 귀국 시간만 4시간 정도 앞당겼습니다. 평양에 돌아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. 앞서 수행단이 하이풍 등 산업 현장을 방문하면서 김 위원장이 시찰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대신 김 위원장은 어제 후에 포종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베트남의 사회, 경제 발전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베트남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도이머의 노하우 전수를 희망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북한 매체도 친선 방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. 그럼 실업서 맺어진 두 나라 두 당사의 친선 협조 관계를 배를 이어 계승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굳은 표정으로 외교 일정을 수행했지만 동당역을 떠날 땐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. JTBC 송지혜입니다. 북한이 정말 모든 제재를 풀라고 요구한 건지 아니면 일부만 풀어달라고 한 건지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북미 간의 진실게임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.